그리고 이제는 변이의 변이까지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훨씬 강해진 또 다른 변이를 일으켰습니다. 델타 플러스가 보고된 건데 접종 선두주자로 마스크를 가장 먼저 벗었던 이스라엘은 마스크를 다시 쓰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한 인도. 대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Vaccinated moreover now it's free of cost as you can check there are a lot of people here who are waiting to get vaccinated. 여기에 강력한 봉쇄가 더해지면서 하루 확진자는 5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시름 놓을 새도 없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다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바르트메 이스케 22 마음레 아비 탁 밀레 아비 이스코 वेरिएंट ऑफ इंटरेस्ट की श्रेणी में रखा गया है. 델타 플러스는 전파력이 더 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Now that is a further mutation from the existing Delta virus and the problem with this is it can be even more transmissible. 이미 델타 변이로도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영국과 포르투갈에선 최근 확진자의 95% 이상이 델타 변이입니다. 미국도 31%에 이릅니다. The Delta variant is currently the greatest threat in the US to our attempt to eliminate COVID-19. 최근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호주와 이스라엘 등은 다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아니 만회 את שרי הממשלה את מנהיגי הציבור מהרגע הזה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לחבוש מסכה. 이런데도 다음 달 영국에서 치러지는 유로 2020의 결승과 준결승에 6만 명을 입장시키기로 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